아, 버스를 넋 놓고 있다가 잘못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될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쁘다. 제주도에 사람은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나 봐요? 너무 예쁘다. 한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바닷길 따라서 걸으면 될것 같아서 열심히 걸어가 볼게요. 와, 저 바닷길을 걸어갈 것 같아. 가보자. 귀여워. 아니,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게 돌이 엄청 쌓여 있고, 이 갑자기 뭐 이거 박혀 있는 이 나무는 뭐지? 너무 귀엽다. 아침에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좋아해. 사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버스 잘못 내려서 그냥 이렇게 쭉 가요. 걸어갑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누가 놀았나 봐요. 와, 모래가 까매요. 신기하다. 이 거대한 돌은 멋있다. 여기로 걸어서 내려가서 절로 가보려고요. 우와, 까만 모래야. 모래는 아니구나. 얇은 자갈이야. 까만 모래처럼 보이는데? 이게 파도 까만색이 나오려나? 계속 파도 까매요. 원래 땅이 까만가 봐. 우와. 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지? 우와, 너무 신기하다. 나의 흔적. 돌에 이렇게 노란색, 까만색, 파란색 이런 돌이 박혀 있는 게 너무 귀엽다. 돌이 너무 예뻐. 진짜 여기 외국 같아. 어떻게 모래가 까매? 헐, 대박. 모래가 까매요. 야, 너 뭐하냐? 날개 펼치고. 뭐해? 원래 새가 저렇게 날개를 펼치고 가만히 서 있나요? 뭐해? 뭐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미역들이 좀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해. 뭐 먹어보고 싶어. 근데 이거 미역 맞나? 맛은 없어. 약간 화장품 맛인데? 돌이 너무 예뻐요. 우와. 얘는 돌이 아닌 것 같아. 얘는 약간 시멘트에 돌이 박혀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예쁜 돌 발견. 제주의 스웩.
저기는 용암이 흘렀던 자국 같아요.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용암이 흘렀던 길이지 않을까. 바다의 나비라니 보이시나요? 바다의 나비라니 너무 신기해. 보이나요? 바다에 날아다니고 있는 나비. 여기가 내도동이라는 곳인가 봐요. 저기 해녀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바다 색이 너무 예쁘다. 투명해. 바위에 딱 붙어서 착생을 하고 있네요. 짜잔! 너무 예뻐. 자세히 볼까? 어떻게 붓고 있는지. 여기 손바닥 같은 걸 뻗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손바닥 같은 개구리 발바닥 같은 걸 뻗어서 이렇게 바위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현사마을이라고 해요. 여기가 현사마을의 유래. 바닷가 모래가 검기 때문에 검은 모살 혹은 덕지동이라고 불렸고,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마을이 매몰이 되었다가 누군가 여기 마을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아주 멋있어. 자, 여기가 이제 이오테오 해변인가 봐요. 저쪽이. 그래서 저는 저쪽까지 걸어가서 저기 근처에서 커피를 먹고 있을 거예요. 제주도 날씨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오늘 산 것 좀 보여줘요. 산 거요? 오늘 산 거 하울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예뻐. 이런. 그거 오늘 해도 되겠다. 예뻐. 그런가요? 예뻐요. 좋은 소비라고 생각했나요? 네. 충동 구매 좋아요. 아니야. 아, 웃겨. 거리 왜 거기만 가? 달달한가 봐. 향수 뿌려서 그런가 보다. 아, 진짜 그 향수에 꽃 원액이 있나 봐. 머리 잡고 와. 핑크색 옷이고. 그래서 옷 입었거든요. 혹시 핑크색 때문에 날라. 아, 똑똑하다. 날씨 진짜 좋아. 아직겠어, 아직겠어.
뭐 하는 집이지? 멋있다. 너무 신기해.